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제가 아두이노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잘안 보일 텐데. 어저께도 눈이 왔는데 오늘 또 눈이 오네요. 이제 오후에 저는 또 이제 그 자동차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도 안 하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아두이노 관련된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코딩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이게 당장 뭔가를 이게 딱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당장 뭔가 이게 딱뭐 내가 딱 해서 빨리빨리 내가 뭔가를 그것을 뭐 제어를 시키고 막 실생활에 막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정말 좀 마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를 진짜 능숙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그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딱 필요할 때 그것을 이제 제가 지금 밑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 이뭐 그거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제어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한번 구성시켜보고 그냥 자동차 한번 이렇게 외형 움직이는 거 만들어보고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아두이노나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뭐 원격으로 제어도 시켜보고 어떤 통신을 이용해서 제어도 시켜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뭐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을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현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려면 직접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아,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가능하겠네?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고뇌길을 또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두이노 제가 오늘 아두이노 이책 안에 보면은 이책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저 요즘 이책 보는데 어려워요. 책이 어려운데 왜 보냐면 그래도 보는 거죠, 꾸준히. 보면은 소스 코드도 있고 이렇게 뭔가 보면 이 실험 테스트 요즘에는 그 QR 스캔을 찍으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갑자기 또책 소개를 오늘의 영상 책도 소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뭐책 이런 장점이 있네요.
여기 QR 스캔 있어요. QR 스캔. 이거를 딱 핸드폰으로 QR 스캔을 찍으면 이곳에 유튜브 이분도 이제 제레미 블룸인가? 이분께서 유튜브도 하시는데 유튜브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이그 제작되는 영상들을 만들어진 결과 영상들을 움직이는 영상들을 또이 QR 스캔으로 해가지고 딱 찍으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책 보다가 처음에 한번 볼 때는 이걸 안 봤는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공부하고 한 번씩 이 QR 스캔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뭐잘 만들어진 거죠. 책 자체가 이렇게 이제 꾸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딱 해서 QR 스캔 딱 찍고 보고 제어되는 걸 보고 움직이는 거 보고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고 나는 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뭔가를 그 만들고 생산해내는 생각을 하는 거죠. 쉽지만은 않다. 공부라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공부를 안 하면 다음 그 분야를 알수 없고 알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근데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단계를 어느 날에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근처 정도에 가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모르는 요즘에 막 코딩 뭐 코딩 열풍 막 코딩 하는데 꾸준히 몰라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한번 해보다 보면은 꾸준히 해보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이 또될 수도 있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만 그나마 뭔가가 이루어진다. 저도 한번 이런 영상 찍으면서 영상 이렇게 찍으니까 또 괜찮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도 공부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